10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한 분씩 인사를 들어볼 텐데 멤버들마다 고정 멘트가 있다면서요. 그 다니엘 씨는 101 피지컬 담당이다. 네네. 옹성우 씨는 국내 최초 옹씨 연예인이다. 뭐 이런 거 말고 사실 홍키라에서는 조금 겸손이가 없습니다. 겸손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떠들어줘야 돼요. 요즘은 본인 어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101에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거는 낫다. 요거 하나는 내가 좀 더 난 것 같다.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멤버부터 할게요. 네. 아, 누굽니까? 네, 당신. 안녕하세요. 101의 하성훈입니다. 네, 네, 뭐, 제, 네, 일단,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다재든 가능하고요. 네, 모든 걸 다 잘해요. 일단 이 친구들보다는 뭐, 일단 뭐, 달리기도 잘하는 것 같고. 달리기? 네, 뭐, 게임도 나쁘지 않게 잘하는 것 같고요. 네, 뭐, 해보진 않았지만. 해보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딱 보면 압니다. 딱 게임 어느 정도 하는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아, 하성훈 씨는 이따 또 할 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에서 이제 섹시함과 멍멍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멍멍미? 네. 멍멍미가 뭐예요? 제가 약간 강아지, 약간 대형견 같은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 그러네. 네, 아유,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네, 다니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다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의 거리버만의 라이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라이관린 씨.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형들보다 잘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는 중국어. 중국어. 네, 이걸 아, 제가 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렇죠. 키가 여기서 제 최장신입니다. 아, 여기서 최장신이에요? 네, 네, 막내지만 키 대. 네. 키가 몇이에요? 저 83입니다. 아, 부럽다 씨. 아니, 하나 더 있잖아. 뭐요, 뭐요? 관리니까 또 농구를. 아, 키가 크니까. 옛날에 농구 좀.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101의 김재환입니다. 네. 매력은? 아, 저의 매력은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멤버들보다 노래 잘하죠. 아, 네, 저는 보컬입니다. 101의 메인 보컬입니다. 101의 메인 보컬. 네, 네, 네. 그거에 초록색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 아, 네. 제가 팀에서 초록색이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림.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다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의 배진영이고요. 저는 101에서 작은 얼굴을 맡고 있습니다. 크, 진짜 작네요. 네. 네. 진짜 이만한 것 같아요. 진짜. 야, 얼굴 사이즈를 잴 순 없겠지만, 진짜 작네요. 네. 키는 커요? 키요. 76. 크다, 크다. 76. 큰 거 부럽다. 그쵸, 성우 씨?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의 윤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막 뭘 장점이 뭐가 있는지 뭐 잘 먹는 거? 잘 먹는 거? 일단 뭐. 네, 일단 뭐 유머. 네, 유머. 잘 먹는 유머. 유머. 유머와 식탐. 네, 식탐. 네, 식탐. 아, 네. 좋습니다. 자, 알겠어요. 자,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101의 옹성우입니다. 저는 101에서 잘생긴 비주얼 뭘까요? 잘생긴 꿀잼 비주얼 비율 꿀잼 비율 꿀잼 재미 많은데? 유머합니다. 네, 저는 이쁜 점의 위치 발성 발성이 네, 이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빵 이렇게 연기도 잘하잖아요. 연기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한 우리 옹성우 씨.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101 박우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건 갭 차이? 갭 차이? 갭 차이? 네. 어느 갭이요? 우리들의 갭 차이. 아, 무대와 아니요. 무대 아래 차이. 네. 무대와 무대 위에서 와 또 이제 네. 평소 무대 아래 갭 차이가. 네. 무대 위에와 평소는 얼마나 달라요? 일단 약간 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단 처음에 무대 밑에서는 좀 낯도 많이 가리고 또는 이렇게 장난기도 엄청 많은 아이인데 이제 무대가 올라가면 이제 확 달라진다고. 아, 확 달라진다는 게 확 남자가 되나요? 남자가 되기도 하고 섹시해지기도 하고. 인정, 인정, 인정.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해요 무대를. 야, 역시 홍키라인은 겸손이가 없습니다. 자, 뒤에 계신 우리 데이 씨부터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어원의 Born to be cute 이대희라고 합니다. 귀염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네. 그럼 이 안에서 제일 귀엽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죠? 상위권이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이다. 오, 예. 나의 귀여움은 이 안에서 상위권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원어원에서 비트박스와 애교를 맡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애교 나왔어요. 지금 귀여움과 애교가 나왔는데. 네. 애교가 팀 내에서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둘이 라이벌입니다. 데이가 듣고 있다. 데이랑 라이벌 약간 살짝 라이벌. 사실 데이도 되게 한 귀여움 하거든요. 이거 네. 그러면 정확히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교 배틀. 데이 씨. 네. 애교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카메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데이 101이랑 홍키라 나와도 너무 행복해요. 겸손이가 없었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겸손이가 없었어요.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항상 이 타이밍이에요. 자, 이거 받아칩니까, 지훈 씨? 네, 당연하죠. 자, 카메라 보면서. Let's go, let's go. 대위가 귀여워, 지훈이가 더 귀여워. 둘 다 귀엽습니다. 자, 네. 여기서 멤버들이 평가해 주세요. 누가 더 귀엽습니까? 둘 다 귀엽습니다. 둘 다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전 지훈이한테 한 표. 지훈 씨. 감사합니다. 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둘 다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동생들이라서.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 민현 씨 부담감 엄청나죠? 네.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어원 황민현입니다. 저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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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정리 방. 아, 네, 저는 청소. 정리 정도는 제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목소리.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목소리. 오, 알겠습니다. 자, 네, 다른 분들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네. 네.